그러니까 신도 화가 났다가 제자를 보면 불쌍했다가 뭐 한 게 있다고 배째라야 지금. 김씨 부인이 부인아 제자라 불러볼까 상자라 불러볼까 누가 신을 이렇게 다루고 신을 모셨다가 없앴는지 네. 기도를 한다고 열심히 했노. 네, 제가 30대 초반에 한 1년 했고요. 40대 초반에 산에 가서 5년 있다 내려왔어요. 그 돛 닦고 왔어? 성전 이렇게 집에 나가면 성전에서 5년 있었어요. 그래서 받은 게 뭔데? 받은 건 그냥 받으러 간 건 아니고 그냥 올라가 있었어요. 속세가 싫어서 만사가 다 귀찮아서 네. 자 김씨 가정을 둘러보며 옛날에도 신을 모셨다가 없앴는 벌이 보이고 칠성의 벌이야. 산에 가도 안 되는 이유 엄마 사주팔자에는 몸에 칼을 대고 살아라 했고 병을 안고 살아라 했다. 원래 사주팔자에는 남자 덕도 없다. 자식이 있어도 내가 키우기 힘들다. 그래서 호를 단신으로 그래 종교인이 되든 수녀가 되든 뭐 스님이 되든 하라는 사주팔자는 분명하나 엄마도 살아가려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고난치다. 항상 고통스럽고 그래 지금도 내가 보니까 건강한 편은 아니고 나름 챙기긴 하나 힘들다고 사는 자체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안 아픈 데가 없다고. 그런데 올 한 해는 자칫 잘못하면 올해 내년 내후년이잖아. 이렇게 가다 보면 내가 또 병고를 안을 일이 생겨. 그래서 엄마가 친정을 알든 모르든 윗줄에 엄마를 점지했던 삼신 할머니는 계시겠지. 아버지 시빌리고 엄마 배불려서 이런 사주를 점지했을 때는 지키자고 자꾸 오셔. 외할머니가 모셨다가 모시기는 계셨어요. 크게 불리진 않았지만 엄마도 옛날부터는 예감 육감이 좀 빨라. 감각이 빠르다고. 감각이 빨라서 어디 가도 인정받고 허나 내가 거보다는 남을 베풀어야 되는 남의 근심을 더 많이 안고 살아야 되는 사주는 안 바뀌어.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고난지고 돈을 벌어도 내게 안 되고 사람을 만나도 내게 안 되고 내가 하나를 얻으면 열 개를 줘야 될 일이 자꾸 생겨. 그러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신도 어쨌든 이유야 어쨌든 모셔보게 되고 안 되니까 태종도 해보고 산에도 가보고 안 되진 않았어요. 그때는 말이 다 들렸어요. 시키는 걸 안 했을 뿐이지. 그 왜 안 했대? 신에서 다 가르쳐줬는데 하나하나 다 알려주는 걸 그 왜 안 했냐고. 세상이 좋아서 인간이 좋아서 인간이 좋으면 인간대로 살지 저만 말로 보러 와. 아니 근데 그때는 진짜 몰랐거든요. 신꽃을 했는데도 신꽃 한다 해도 뛰어도 뭐 뛰고 싶지도 않고 신장대도 안 울렸어. 안 들렸는데 기도 끝에 다 온다고. 네, 그렇게 앉아서 기다리는데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제자가 분명한데 네. 그때 무슬림들 말 듣지도 말고 하지도 말했는데 신기하니까 나는 왜 그게 가면 구설이 없을 것 같나. 신을 모시면 주위에 다 좋은 사람 같나. 절대 아니다. 내가 그러잖아. 우리 부인이 가는 곳마다 말썽이 생기고 구설이 생기고 그게 무당을 하든 밥집을 하든 어떤 직업을 가지든 주인은 번잡스럽고 시끄럽다. 왜 내가 거기서 중심을 잡고 살아가라고 그런 기운도 많이 줬으나 저 신도 오고 벌도 같이 다 오니까 마음이 안 잡히는 거야. 어디 가도 붕 떠 있다. 다 알면서 말로 왔는데 지금은 안 들려. 손해가 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그때하고 갔나? 안 들려. 그때는 하나하나 다 알려주셨거든요. 그래 그 좋은 명기 다 보내고 명기 다 흩어지게 만들고 그러고 난 제가 이렇게 뭐 보러 다니고 한 산에 갔다 와서는 안 했는데 작년 12일 때부터 보러 가니까 아직도 해야 되겠다. 저는 솔직히 대마하러 갔거든요. 나 빙의 돼서 대마 좀 해주러 갔더니 안 된대요. 못 비껴간다고. 테마도 아니고 귀신도 아니고 빙의도 아니니까. 그러면 신 받아가면 뭐 이 나이에 이제 받을 거야? 그러니까요. 근데 어떤 신인지 내가 살아서 죽기 전까지는 알아야 되잖아. 엄마가 물을 한 그릇 때도 엄마가 기도하는 곳은 있어야 되고 본인이 기이하고 지지대는 있어야 되는데 이 지지대를 자기가 자꾸 예면하며 살아가기 계속 고난 진리밖에 없어. 아무리 사주에 금을 깔고 앉아도 돈복을 깔고 앉으면 뭐해. 흩어지고 없는데 공중분해되는데 그래서 마음이 안 잡히는 거야.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나고 기인을 만난다 해도 내게 아닌 것을 나한테 향기만 품고 가버리지.
맞잖아. 남들한테는 다 잘해줘도 나한테 오면 근심을 다 푸는데 아픈 것만 얘기하고 힘든 것만 얘기하는데 그럼 자기나 내랑 팔자 똑같지. 그러니까 이미 다 경고를 해주셨고 알려주시고 뭔가 조치를 취해라는 얘기인데 죽고 사는 거는 자기도 모르고 나도 몰라. 그러니 내가 그러잖아. 김씨 가정이 있고 본 신명이 있고 아들의 성씨가 뭔데? 그럼 윤씨 가정에서도 있잖아. 엄마의 일신은 엄마는 아프게 해도 또 참아. 닦여놓고 견뎌. 맞잖아. 아 죽을라면 뭐 이제 모르겠다. 데리고 가시려면 데리고 가세요. 그게 내 운명이고 내가 여기까지 살 팔자면 여기까지만 살게요. 항상 준비하고 있다. 그것도 신은 화가 나고 아 뭐 잘한 게 있다고 뭐 한 게 있다고 배째라야 지금. 그러니까 신도 화가 났다가 제자를 보면 불쌍했다가 자기가 포기할 만큼 그만큼 고통이 오니까 포기도 했다가 이 만감들이 막 교차를 해. 자기도 교차가 하고 신명에서도 교차를 하고 1년을 살든 앞으로 30년을 더 살든 내 업보는 내가 닦아야 되고 내 팔자의 벌은 닦아야 되고 내 자식 윤씨한테 내려가는 거 내가 다 못해준 거 걔네들 명이라도 이어주고 복이라도 이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엄마로서? 엄마의 지금부터 아무리 나가서 좋은 사람 만나 내가 없다 알지? 힘드니까 잠시 기대는 거고 알면서도 모른 척 하는 거고 이렇게 하면 내가 더 큰 거를 풀어야 된다는 것도 알아. 지금 잘못 지금 명의 한 번 잘못 빌려서 가지고 한 내 앞으로 2억 5천 한 3억 가게 빚도 그러니까 얘기하잖아. 아무것도 안 준다. 지나가는 향기만 냄새만 딱 맡게 하고 다 그 고통은 자기한테 다 떨어뜨려 놓는 거야. 이게 신의 벌이지 뭐야. 사주팔리 신만 알고 제대로만 갔어도 이래서 하나? 첫째는 건강하게 살 것이고 나처럼 힘든 사람 구제중생 하라고 오신 신명은 분명한데 그거 다 덮어놓고 사니까 살아도 산목숨이 아니다. 산에 가봐도 그 근심이 안 없어지고 솔직히 내려와봐도 똑같아. 내가 할 일이 있으면 해야 되는 하라고 남겨주신 거야. 제대로 신령이 모셔갖고 무당처럼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근데 정리 정도는 좀 해야 될 거 아니야. 윤씨든 김씨든 뭐 외줄이든 정리가 안 되니까 엄마는 망가지에 다 가는 곳마다 엄마한테 다 개미떼처럼 엄마 명기만 다 먹고 가는 거야. 근데 마음은 고집은 센데 마음은 진짜 여려. 그래서 신은 제대로 찾아야 되고 다시 한번 모셔서 엄마 명이라도 빌고 살아. 그래야 벌어진 일 조금이라도 수습이라도 하고 정리라도 하고 첫째는 일신이 건강하다. 사는 동안 건강해 엄마가 뭐라도 할 거 아니야. 동자는 승질나 죽겠어 아주. 우리 애기씨들은 울고 있다. 맨날 운다. 그거 뭐고 돌아서면 운다는 얘기야. 누구한테 표도 못 내고 나가면 허허 괜찮다 괜찮다 맨날 괜찮다. 왜 알면서 묻어둔 죄다. 피한다고 피해지고 그만큼 보여주고 들려주는데도 모른다면 뭘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산에 가서 그만큼 5년 동안 수행하면서 혼자 생각하면서 고민도 해봤을 거 아니야. 전혀 그쪽 내려와서는 내려와서 이쪽에 쳐다도 안 보고 전혀 그럼 끝까지 안 보고 살든가 죽이든가 살리든가 안씨는 일부러 안 보려고 안 본 게 아니고 원래선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지나가면은 딱 지나면 그냥 그래 안 하다가 네. 왜 갑자기 작년부터 또 찾게 됐을까 이 말이야. 다시. 아까 그랬지. 지금부터 엄마 다시 병이 온다. 또 몸이 아플 일이 생겨 고력을 준다. 그럼 못 일어난다. 엄마가 잘못되면 누가 지킬 거고 누가 챙길 건데 경고야 계속 경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 번쯤 다시 고민해 보시고 아 이게 내가 안고 가야 될 숙제고 마지막까지 이걸 정리를 하라고 저 살려주신 거면 제가 안고 가겠습니다. 첫째는 마음이 열려야 되고 이모가 굴복을 해야 그게 따르는 뭔가의 재반적인 것도 하나씩 해결이 되지. 그렇지 않고 엄마가 외면해봐야 해를 가릴 수 있겠어 달을 가릴 수 있겠어 이 자연의 바람을 막을 수 있겠어. 죽어야 사주팔자가 바뀌지. 뭐 김씨가 박씨 돼? 맞잖아. 내 조상 주력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
엄마의 살아왔던 인생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인정할 건 인정하세요. 그래야 방법이 그 다음부터 생겨. 알겠습니다. 뭐, 싹 정리하고, 싹 정리하고, 지금 뭐, 한번 해봐야죠. 그러면, 네, 한번 해보고, 거기서 답이 뭐라고 넣으시겠죠, 뭐. 그럼, 네. 주신단 말이야. 알겠습니다. 이번 사례자 같은 경우는 본인도 알고 있는 뭐 답도 알고 질문도 알고 있는 케이스라서 그런데 제자가 분명해요. 예전에도 신을 모셨던 게 있고 집안 대대로 모셨던 흔적이 다 내려오다 보니까 이주를 잘 풀렸으며 자기가 살아가면서 고통도 좀 덜할 거고 병도 안 얻었을 텐데 이유야 어쨌든 그걸 다 외면하고 인간의 삶을 선택했던 벌이 되겠죠. 그리고 사주팔자는 신이 없으면 살아가기가 너무 힘듭니다. 무당을 해서 우리처럼 무당을 불린다, 안 불린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신을 외면하는 자체는 인간의 이 사례자 같은 거는 고통을 그냥 내가 받아들이겠다 하는 뜻과 똑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운세에 병고가 계속 들어올 일이 생기고 아픈 수전이 계속 들어오니까 신명에서 지기를 다시 놓으시는 거죠. 그래서 외면했던 걸 다시 발걸음을 이쪽으로 하시게 된 경우죠. 그리고 이분은 무당이기 이전에 건강 때문에 그리고 이 벌을 본인이 살아있는 동안은 업을 닦고 사셔야 일단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신을 받긴 받아야죠. 근데 신을 받는데 받는 이유들이 조금씩 다 틀리고 받아서 어떻게 내가 위하고 사느냐 그 차이가 조금씩 다를 뿐이에요. 건강 때문에 신을 제대로 모셔서 가리죠. 제대로 관리를 해서 오시는 주신을 제대로 모셔야 그 명기를 받아야 건강하게 살수 있는 그런 제자입니다. 가는 데마다 힘들어서 가보니까 가는 데마다 다시 해야 된다고 이 나이에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찾아뵙게 된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어떻게 마음의 결정이라든지 무슨 생각이라든지 이런 게 드시는지. 해야죠. 유기스님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면 해야죠. 이 나이에도 해야 된다면 해야죠. 그러기엔 너무 맞는데도 해야 된다면 해야죠. 그렇습니다.